예, 지휘관. 응? 라피가 먼저 공격했다고요? 그 녀석이 아니라? 그레이브가 관에 보관하고 있던 것은 헬레틱입니다. 헬레틱. 아나키오르입니다. 헬레틱이라고? 그레이브는 그것을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행동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그레이브의 목적은 헬레틱 아나키오르의 부활입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자료 정리 중이에요.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단편적이라 잘 모르겠지만 최초의 헬레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격추 기록도 있는데 그건 말고는 없네요. 100년도 더 된 자료예요. 아, 그럼 그거 엄청 위험한 거 아닌가요? 왜? 보통 최초의 머시기, 프로토타입, 영식 이런 건 엄청 강하잖아요. 하물며 헬레틱의 시조라니 얼마나 강할지 감이 안 오는데요?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런데 라피, 네가 아나키오르를 어떻게 알아? 그러게요. 키워드로 검색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건데. 나는 알 수 있어. 아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 예,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레드후드와 아나키오르가 조우했던 것 같습니다. 강렬한 기억, 체험이 머릿속에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분노도요. 숙적 같은 거였을까? 알 수 없어. 확실한 건 아나키오르는 다시 깨어나면 안 돼. 지금의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 네? 저희 헬레틱의 악몽인데요? 헬레틱 잡는 스쿼드인데요? 아니야, 그거! 100년 전의 개체야. 로스트 테크놀로지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높겠지. 그레이브를 추적하고 아나키오르를 파괴한다. 이걸 이번 작전의 목표로 삼았으면 합니다. 라저, 오셨습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좋습니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모니 큐브의 제어는 진행 중이며 앞으로 A필러만 오게 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앱솔루트 애들은? 인근에 대공학이 위주로 무장한 랩처가 있어 해당 랩처들을 섬멸하러 갔습니다. 셋이서만? 예. 합류하시죠, 지휘관.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 저 사실 작전 브리핑 때 졸아서 왜 마나가 여기 있고 말뚝은 뭐고 앱솔루트 분들은 또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랑이다, 아주. 물론이죠. 저는 저를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니까요. 그 뭐냐, 수정을 하모니 큐브로 조종해서 앱솔루트가 그걸 부순다는 내용이었지? 전부 틀렸습니다. 얼추 키워드는 맞지 않아?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수정, 이투 크리스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마테리얼 H도 그렇고, 너희 이름 지으려면 좀 더 짧게 지어주라. 해당 물질은 방주에 매우 치명적이라 판단, 리스크 레벨 SS로 지정했습니다. 지상의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섬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참고사항으로 헬레틱은 리스크 레벨 S입니다. 이토 크리스탈 때문에 등급이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하모니 큐브는 노후화되고 관리를 받지 않아 상태가 좋다고는 말씀드릴 순 없으나 방주를 만들기 위해 연산한다는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하모니 큐브를 제어, 인근을 잠식하고 있는 이투 크리스탈의 방주 기초 구조물, 즉 로스트 섹터를 덮어씌웁니다. 해당 하모니 큐브가 생성하는 방주 기초 구조물은 유리로 구성되어
E2 크리스탈의 완벽한 천적이 됩니다. 방주 기초 구조물로 인근을 채워 E2 크리스탈을 밀어내는 것이 이번 작전의 개요입니다. 그럼 여길 중심으로 밀어내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군요. 추가 설명 좀 해주면 안 될까? A필러를 사용할 겁니다. 통칭 말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A필러를 수정 밀집 지역에 박아넣어 그곳을 중심으로 방주 기초 구조물을 확장합니다. 그것을 N번 반복해 일대를 방주 기초 구조물로 가득 채웁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전혀 안 떠오르는데. 앱솔루트 스쿼드와 합류해 작전을 진행해 주십시오. 해당 작전에 대해 모두 숙지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직접 보고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오케이. 그 외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인근에서는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지휘관님! 어머, 왔어? 빨리빨리 좀 다녀라 머저리들아. 이래서 죄송해요. 삼류라서 걸음이 느린걸요. 남들이 세 걸음 걸을 때 한 걸음밖에 못 걸어. 삼류라서. 불쌍한 삼류. 가여워라. 재밌다. 역시 오랜만에 봐도 호흡이 척척 맞네. 상우는? 말뚝을 실은 컨테이너가 곧 공중에서 올 거다. 요격당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길 치워놔야 해. 뭐야? 그거 아직 안 끝났어? 앱솔루트 한물 갔네, 갔어.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 나 있지. 카운터스가 활약했다는 얘기 엄청 들었거든. 그래서 직접 보고 싶어졌어. 실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보고 싶거든. 그렇게 말하기 싫어서 돌려서 얘기한 건데. 맞아, 틀리지 않아. 보여봐라, 너희들의 레벨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직까지 최강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조용히 해라. 우릴 내다버리고 간 네가 돌아오지도 않고 삼류 스쿼드에 계속 붙어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이라는 거다. 아이고, 질투심 폭발하시네. 그 입은 여전히 쉬질 않는군. 그럼 좀 쉬게 네 입술로 덮어줄래? 상종을 말아야지. 3분 뒤 컨테이너가 온다. 그 전에 정리해라. 지휘관, 이런 일에 굳이 응할 필요는. 좋아, 가자고. 감히 위대하신 카운터스의 실력을 직접 보고 싶다 이거지? 아, 이거 안 되겠는데요? 비전아이 풀파워로 한번 날려줘야겠는데요? 아, 그거 그냥 남들이 보기엔 안경만 번쩍이는 거니까 그만둬. 둘까지 왜 그러? 라피, 네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자. 우리가 얼마나 잘 맞는지 보여주자고요. 상황 종료. 확인했다. 어때?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작전 지역으로 이동한다. 야, 남의 재주를 봤으면 감상평을 남겨야 할 것 아냐. 리뷰도 없이 그냥 가실 거면 돈이라도 주세요. 어? 진짜 돈 주려나 보다. 아싸! 간신히 삼류티는 벗은 모양이군. 이렇게 단시간에. 훌륭하다. 얘 왜 이래? 그렇게까진 얘기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
꼴통 후배와 스쿼드 리더는 좋아. 하지만 너희 둘, 지금은 기량차가 압도적이지 않아서 괜찮겠지만 저 둘이 더 성장하게 되면 너희는 확실한 걸림돌이야. 성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약해. 잘 좀 해라. 알아, 그 정도는. 그래, 알면 됐다. 이동한다. 대단하다. 다들 사이 좋구나.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부족한 화력이 티가 거의 안 나. 부족한 화력이요? 아, 미안. 다들 각자 맞는 무장이 있을 텐데. 내가 너무 내 기준으로 마른네. 그러고 보니 카운터스는 장비 교체 안 해? 무턱대고 장비를 확장할 순 없어. 지금 몸에 가장 잘 맞는 것들이니까. 그래. 실례합니다. 컨테이너 도착을 확인했습니다. 기본 세팅까지 20분 소요 예정입니다. 그럼 그동안 첫 번째 작전 지역으로 이동할게요. 예. 신호가 오면 바로 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가자. 작전 지역에 도착. 말뚝이 박힐 위치를 가이드해주세요. 내가 한다. 이걸 놓은 위치로 말뚝이 날아와 박힌다. 자들 물러서. 만화 시작해. 예, 좌표 확인. 가이드 시그널을 향해 A필러를 발사합니다. 발사 완. 착지까지의 컨트롤을 오퍼레이터에게 인계합니다. 예, 컨트롤 전환 완료. 오, 뭐야? CFT가 조종하는 거야? 예. 가이드 시그널까지 조종은 제가 해요. 저는 조종은 특기가 아니라서요. 우와, 그럼 CFT는 조종 잘하나 보네요. 잘까지는 아니지만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게 요령이 있는데 약간 비행 시뮬레이터 하는 느낌으로 하면 할만해요. 그렇구나. 자, 이렇게 가서. 좋아, 됐어요. 착지합니다. 착지 완료. 병행 확인. 하모닉 큐브와의 연동 개시. 허브 지정 완료. 연산력 증폭 확인. 방주 생성 시퀀스 개시. 전환 충격에 대비. 방주 기초 구조물 건축 완료. A필러 상태 올그린. 하모닉 큐브와 연동하여 영역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환경을 그냥 바꿔버리네. 요약하자면 유사 하모닉 큐브입니다. 하모닉 큐브의 일부로 제작한 기둥이죠. A필러로 박아넣은 영역을 중심으로 방주 기초 건축물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팅되어 있는 방주 기초 건축물의 재질은 E2 크리스탈의 면역인 유리이므로 E2 크리스탈을 밀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A필러는 하모닉 큐브의 연산 보조를 막고 있기도 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하모닉 큐브의 연산 능력이 올라갑니다. 나 잘 모르는데 이게 말이 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런 구조물이 솟아나오다니 말이 안 되잖아. 그렇습니다. 말은 안 되지만 지금 눈앞에서 일어났죠. 원리가 뭔데? 들어도 모르겠지만. 극비입니다. 아니, 왜? 지금 보시기에 이 일련의 과정이 물리법칙이나 에너지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극비입니다. 대답이 되었나요? 궁금한 게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요? 조용히 해. 아니, 궁금하잖아. 들어도 모른다며? 과학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은 거지. 다
다는 알아듣지 못해도 재미는 있는 그런. 그 모자란 머리를 잘 굴려봐라. 이것의 원리가 극비가 아니라 너도 나도 알 수 있는 것이라면 테러에 사용되기 그만인 물건이다. 말 그대로 상식을 벗어나고 있어. 이것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아니겠지. 그래, 그래서 극비다. 너도 모른다는 말을 길게도 돌려서 말하네? 그래,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그럼 저희 목적은 이걸 여기저기에 다 심어서 방주 기초 구조물로 수정을 다 밀어버리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되게 땅 따먹기 같아서 재밌겠네요. 이동한다. 묘한 점이 있습니다. 어? 뭔가요? A필러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모니 큐브의 연산 속도가 예상치보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A필러는 하모니 큐브의 보조 연산 장치이기도 해서 설치할 때마다 연산 속도가 상승해야 합니다. 설마 뭔가 문제가... 메인터넌스 결과 기기의 결함은 없습니다. 어디서 훔쳐가고 있는 모양이네. 예, 데이터 하이재킹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레이브겠구나. 역추적은 가능할까? 지금은 늦었습니다. 다시 시도할 때 가능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그레이브라는 필그림은 강해? 강해. 얼마나?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끝까지 가보지 못했으니까. 너 같은 것과 대등하게 싸웠다면 그 녀석의 수준도 알만하군. 별것 아닐 거다. 우습게 보다가 큰일 난다 너. 맞아요. 라피가 레드우드까지 써서 간신히... 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만... 무슨 소리야? 아, 그게 말이지. 그... 라피가 붉은색 두건을 쓰면 더 강해지거든요? 홍관적의 난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안 그래도 돼. 우리 다 알고 있거든. 라피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지. 교관이 말해준 거야? 잉그리드가 말해줬어.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다면서. 동료였으니까. 미안, 숨기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해할 것 없어. 넌 어차피 우리를 동료로 생각하지 않았잖아? 네가 우리한테 뭐 하나 똑바로 얘기해 준 적 있어? 없지? 우리와 함께 행동했을 때도, 우리를 떠날 때도 넌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 그러니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 너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너한테 기대하는 걸 그만뒀고. 은하... 나는 그렇게 생각한... 뭐? 계속 간다. 한결같네, 참. 라피, 정말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나요? 탈퇴하면서 하드 포맷하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아니야.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맞아,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문제지. 과거의 일이니까 더 얘기하지 말자. 갈까, 그럼? 저 앱솔루트 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응? 뭔데? 왜 여기 오셨나요?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와서 불편해? 어? 그게 아니라 굳이 앱솔루트 분들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필러 A로 수정 지역을 밀어내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A필러입니다.
A필러로 수정지역을 밀어내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요. 정확히는 여러분보다 더 이런 작전에 최적화된 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거죠. 어때요? 노벨도 울고 갈 정도의 추리력이지 않나요? 비교군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닐까? 그런데 정말 그렇네. 딱히 너희 전공인 작전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또 너희가 수정 청소기 같은 거라도 직접 들고 올 줄 알았지. 왜일 것 같냐? 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작전을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사이드 이펙트도 생각해야지. 모르겠는데. 에이, 이래서 3류는 바로 등급 조절됐네요. 필그림과 헬레틱과의 조우율이 높으니까 그레이브라는 필그림도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고, 거기다 이곳에 지적 생명체의 흔적이 있다잖아. 헬레틱이 있는 건 기정 사실이니까. 아하, 대헬레틱용 병력으로 올라온 거구나. 그럼 메티스 분들은 왜 안 오셨나요? 그분들도 한싸움 하잖아요. 왜겠냐? 앱솔루트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 녀석들의 주 무장과 동력은 전기와의 하이브리드다. 수정에 먹이를 부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아. 그래서 녀석들은 여기에 올 수 없어. 이곳에 있을 것이 분명한 헬레틱은 모든 게 불명이야. 그래서 헬레틱과의 교전 경험이 있는 스쿼드가 추려졌고, 그게 우리와 너희인 거지. 우리 헬레틱 정도가 아니면 이제 서로 만나기도 힘들겠네. 응. 카운터스도 이제 많이 바쁘니까 엄청 중요해졌고. 처음에 봤던 취급이랑 비교하면 진짜 많이 달라졌지. 제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승승장구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지휘관님 덕분이겠지, 니 덕이 아니라. 두 번째 지역에 도착했어요. 진행해주세요. 이번엔 내가 해볼게. 은하, 가슴 좀 줘. 뭐? 그 납작한 원판 있잖아. 죽여주마, 이 삼류걸. 어, 잠깐! 그거 진짜 쏠 거야? 그래, 입만 날려주마. 그럼 입을 오므리면 맞추기 힘들겠네. 쭈쭈쭈. 어머, 은하 괜찮아? 몸이 엄청 떨리고 있는데. 아, 저렇게 철들이 없어서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진짜 별거 없네. 원판을 던져놓은 곳에 말뚝이 날아와서 박힌다. 그럼 그곳에 수정을 밀어내고 방주 기초 건축물이 자리 잡는다. 이 페이스대로만 가면 금방이겠는데? 확인하겠습니다. 데이터 하이제킹 시도 가능 확인. 역추적합니다. 금방이군요. 좌표를 전송하겠습니다. 좌표 받았습니다. 가이드할게요. 우리랑 라피? 과거 얘기는 하지 말자니까. 어쩐다. 내가 얘기해도 될까, 라피? 그럼 오랜만에 입을 좀 가볍게 놀려볼까? 그런데 요약하면 정말 별일 없었어. 앱솔루트가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피가 합류했어. 빠르게 적응해서 명실공히 엘리시온 최강의 스쿼드가 되었지. 앱솔루트를 기준으로 교범이 몇 번이나 개정될 정도로 맹활약했어. 그땐 정말이지. 아무튼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라피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앱솔루트를 탈퇴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게 됐지. 이게 끝. 정말 그게 끝? 끝. 우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어. 진짜
아무런 전조도 보이지 않았거든. 은화가 유독 라피한테 못되게 구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최고의 파트너를 찾았다고 생각했었거든. 라피와 함께라면 지상을 탈환하는 것도 꿈은 아니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했어. 믿겨져? 은화가 남한테 어깨동무를 하고 주먹 인사를 권했다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은화는 라피를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이별이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 제 성격에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은화 있잖아. 그 이후에 라피를 몇 번이나 찾아갔어. 그런데 만날 수 없었다고 했어. 나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왜 못 만났어? 바빴던 거야? 피해 다녔으니까. 왜? 미안해서. 겁쟁이구나, 라피. 그러게. 라피, 은하에게 그 말을 한 적이 있어? 미안하다고. 없구나. 그래, 왜냐고는 묻지 않을게. 그런데 있잖아, 라피. 제대로 인사하지 않으면 끝이 맺어지지 않아.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여기서 끝이라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나도 알아. 은하, 보이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다들 기도 비닉을 유지해줘. 언노운, 그레이브 발견. 인근에 랩처 반응 없음. 난전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선수를 치지. 덜 떨어진 수리는 집어치워. 저쪽은 적대적이다. 내가 다리를 노린다. 이후 밝았겠습니다. 감이 좋은 녀석이군. 엄폐! 고폭탄인가? 수제인 것 같네. 폭발이 안정적이지 않아. 또 온다!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작정했네! 내가 갈게. 어머해줘. 예! 총기는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냐? 꺼져라. 직격 코스. 요격한다! 간접 영향 코스. 요격한다! 지면을 흔들어! 빗나가. 딜레이 발생. 대단하네요. 몇 발 안 쏘고 저걸 잡네? 엠마, 계속 상태를 주시해. 응. 삼류, 가라. 저요? 나? 삼류 지휘관, 가라. 대화해봐라. 뭘 얻어낼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가. 너는 입을 놀리는 것 하나는 일품인 것 같으니 기회를 주겠다. 대신 위험하다 판단되면 개입하겠다. 은화!
목적은 타깃의 섬멸 혹은 생포인데. 내가 책임진다. 가. 지휘관, 같이. 라저. 인간. 묻지 마라. 죽인다. 헬레틱. 그런 이름 아니다. 인간 할 것 없다. 더 오지 마라. 빼앗길 바에 내 손으로. 지면에 쏠 생각인가? 자폭한다! 지휘관! 미안하다. 신들. 뭔 개짓거리야! 자폭은 아니지, 멍청아. 포비스트. 남자잖아? 반응이... 지휘관! 어? 빠르네? 와, 이걸 막아? 넌 뭐냐? 베이모스, 넷의 짐승이 지상에 강림하여 땅을 파헤치고 물을 범람하게 하고 하늘을 가리고 푸른불로 불태울지니. 이런 구절 들어본 적 없어? 없다. 그야 내가 지어낸 말이거든? 이거... 대체... 어? 낙자. 너! 죽이자, 저거. 집중 타격, 라저. 자자, 피해요, 피해. 이거 내려치면 사방팔방으로 튄다. 진작 엎드려! 지휘관님! 드디어... 네, 나라. 싫어. 추적한다. 동감이야. 꼴사납게 기절이나 한 주제에 의견을 얘기하지 마. 그레이브로 추정되는 반응이 느리게 이동 중. 아마 부상 상태일 것으로 추정돼요. 그 베이모스라는 객체는 저 처음에 봤을 때도 이상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체크되지 않았어요. 스텔스인가? 잘 모르겠어요. 헬레틱일까? 확실하겠지. 그리고 아마도 그분이 이곳의 주인.
좋다. 움직이지. 예. 그레이브의 반응을 추적하겠습니다. 잘 왔다. 일단 이거 가져오긴 했는데 여는 방법을 모르겠네. 건드리지 마라. 이거 그냥 열면 안 된다며. 막 열면 대선배님이 죽는다며. 그럼 여는데 생체 인식 뭐 이런 걸 쓰나? 어쨌든 와서 이거 좀 열어봐. 열고 가. 그럼 살려줄게. 내놔라. 너 말이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순 없잖아. 안 그래? 안쓰러워서 그래. 보고 있기가 안쓰러워서. 내가 이제 너 자유롭게 만들어줄게. 필요 없다. 그 썩어 빠진 몸뚱아리로 앞으로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 가서 어디 경치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고쳐 쓴다는 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다. 모두가 알아야 하니까 다시 써야 한다. 아, 답답해라. 뭘 어떻게 다시 쓸 건데? 모두 지우고 다시 쓴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멍청아! 죽어라! 안 돼, 안 돼. 무기 성능은 무지하게 좋은 것 같은데 너 용 못 쓰네? 어차피 그것도 네 거 아니지? 너는 결국 남의 것을 맡아놓는 것밖에 못하는 거야. 닥쳐라. 아, 귀찮아. 아, 되게 움직이네. 자, 움직이지 마. 까딱하면 그건 너 몸속에 들어간다. 대선배님도 아니고 네가 그걸 막아낼 재량은 없을 거다냐. 아, 정말... 아, 이걸 어쩌지? 부탁을 해도 안 돼. 죽인다고 협박해도 안 돼. 두들겨 패도 안 돼. 너 어떻게 하면 입을 열 거냐? 입 열지 않는다.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침식이라도 걸어봐야 하나? 아, 근데 그건 머리가 망가져서 좀 별론데. 영 못 쓰게 돼버려서. 너 잠시만 그대로 있어봐. 아, 생각 좀 하게. 베이모스와 그레이브 확인.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네. 응, 저 녀석이겠네. 이곳의 주인. 그리고 그 집게 엄청 강해 보이는데요? 총알도 튕겨내고 라피도 기절시키고. 죄송. 지휘관. 예, 압니다. 아나키오르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죠. 최악의 경우 헬레틱이 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승산은... 오케이! 예... 답지 않게 의문을 제기하는군. 네 유일한 장점은 시키는 일만 하는 것 아니었나? 하나 더 있군. 불리할 땐 입을 다무는 거. 덕분에 언쟁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 은하! 가자. 아! 아파. 뭐? 엠마, 착한 지점 확인. 머리에 명중 확인. 무슨 괴물이냐 이건 또. 미사일 컨테이너 온라인. 모든 미사일을 직격시킬게. 죽어. 우와, 많은데? 여전히 적중률이 높네. 라저. 그렇죠! 갑니다! 뭐? 진짜 찔렸다! 어디? 라피는 오른손과 왼팔 상박, 네오는 양쪽 팔, 아니스는 오른쪽 허벅지. 이 괴물 자식, 수정을 이 정도로 제어할 줄은. 폭연의 움직임 감지, 왼쪽. 날려줄게, 이 괴물! 아, 대화 중이잖냐, 친구들아. 움직이면 안 되겠죠? 이거... 그래, 움직이지 마. 수정이 너무 가까워. 가지고 노는군. 온다! 자, 다들 움직이지 마시고. 거기 남자. 네가 지휘관인가 그거지? 그럼 너만 말해. 나머지는 가만히 있고. 나 잡으러 온 거야? 아니면 누워있는 저거? 저건 가져가도 되는데 관은 안 된다. 그건 내가 물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긴 내 땅, 나의 정원. 너희는 불청객. 진즉 물어봤어야 했는데.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그라이브? 아, 쓰러져 있는 저거? 꼭 지 같은 일 있네. 근데 관은 왜? 너 저게 뭔지 알아? 그걸 알아? 근데 그걸 너희들이 왜? 너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저 안에 잠들어 있는 게 어떤 존재인지는 알아? 저건, 아니, 저분은 우리의 시초다. 최초의 융합체, 우리의 기원이자 전설, 대선배님이라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거든. 거기에 대선배님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꼭 좀 모시고 싶어서 이러고 있지. 어? 응, 나 포함네. 토비스트라고 이름 붙였지. 멋있지 않냐, 이거?
그런데 저 관을 못 열어서 좀 애를 먹고 있거든. 함부로 열면 우리 대선배님이 죽는다며?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 기술력 좋지? 저거 여는 것 좀 도와줘라. 글쎄, 뭘 줄 수 있을까? 아! 수정에 대한 정보는 어때? 너희들 이거 처음 보지? 궁금하지 않아? 에이, 뻔히 봤잖아. 내가 제어하는 거. 이건 우리가 만든 거야. 반쯤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잘 굴러가니까 됐지. 어때? 이 정도면 거래할 만하지 않아?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인류를 위해 이바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그럴 시간까진 없는데. 나 성질 급해서. 뭐, 그래도 다시 안 올지 모르는 기회니까 기다려줄게. 그동안 너한테 좀 받아가야 할 게 있는데. 아, 그게 뭐냐면, 이건 얘기하려니 좀. 아, 어떻게 돌려 말할 수 있지, 이거? 뭐? 왜 갑자기 소리를? 에이필러, 상체 사출. 최고 속도로 갑니다! 뭐 하냐며? 에이필러, 착지 확인. 가동 시퀀스 컨디션, 시크 생략. 방주 생성 시퀀스, 개시. 뭐야 이거? 몰라도 돼? 과련! 아, 반응이 늦... 까부네, 이 자식들. 어? 뭐야? 안 움직여? 관절부 정도는 보강하고 다녀라, 괴물! 친구 고맙... 직격 코스, 가! 어우씨, 이건 좀... 우와, 이거 너무 강도 같아서 좀 그런데요? 그런 말 하지 마! 괜히 찔리게! 퇴각 루트 확보! 가이드 하겠습니다! 이걸 강제로 열면 아나키오르가 죽는다. 나의 몸을 제발 돌려. 의식을 잃었나? 내가 반드시 돌려줄게. 기다려줘. 나의 우산, 나의 이성. 진정. 이곳으로 복귀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속도를 좀 올려주십시오. 크리스탈 체인버가 접근 중입니다. 하모니 큐브의 연산량이 많아져 전자파를 다량 노출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20분 후면 도착할 듯합니다. 예.
삼류, 좀 전엔 뭐냐? 원판 얘기다, 이 망할 삼류가. 그래도 헬레틱의 약점, 말뚝을 이용한 임기응변 능력, 훌륭했다. 꼴통 후배님이 많이 컸군. 세상에, 은하가 저런 말을 다 하네. 응? 왜 그래, 베스티? 은화, 저 표정 본 적 있어. 그래, 기억하는구나. 응, 라피랑 같이 있을 때 항상 저 표정이었는데. 오랜만에 저 표정 봐서 좋다. 그치? 그러네. 그 베이모스라는 녀석 말이야, 쫓아오겠지? 아마도요. 관이 목적인 것 같으니까. 갑자기 좀 무서워졌어. 왜요? 처음 보는 헬레틱의 대선배님도 여기 있으니까. 별게 다 무섭네요. 우리도 있고 앱솔루트 분들도 있잖아요. 뭐야, 넌 안 무서워? 그럼요, 당연하죠. 죄송, 좀 겁나요. 그래, 조금 위안이 되네. 나머지는 다들 의연에 빠진 얼굴을 하고 있어서 자괴감 들 뻔했어. 힘내줘, 우리. 그래, 그래야지.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음부터는 주위를 확인하고 전투해 주십시오. 전투의 여파로 가져온 장비들과 물자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외상은 크지 않습니다. 간단한 시술 정도는 저도 가능하기에 수리는 완료했습니다. 수리 중에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그레이브의 바디는 양산형 니케입니다. 뭐? 양산형 니케? 아니 그게 무슨... 그것도 거의 초기 모델입니다. 즉, 100년 이상 지난 바디입니다. 방금 확인됐습니다. 생존할 수 있습니다. 뇌스캔을 해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해당 장비가 현 지역에 없다는 게 아쉽군요. 그리고 가져온 관과 상자 둘 모두 시큐리티 레벨이 높지 않아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열까요? 알겠습니다. 그레이브는 언제 깨어날 수 있지? 현재 안정제를 투여한 상태입니다. 각성제 투여 시 바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휘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레드우드가 분노를 느꼈던 대상이라면 그건 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입을 다무는 거냐? 역시 너는 달라진 게 알겠습니다. 깨워줘, 마나. 저쪽에서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명령이라면 뭐든 하는 거냐? 좀 전까지 죽인다고 발악하더니 명령 한 번에 잘도 숙이는군. 지휘관의 말대로 헬레틱 아나키오르를 깨우는 게 목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해라. 부상을 입은 상태로 승산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면서 베이모스를 찾아갔어. 관을 되찾기 위해
그 전에도 그레이브는 관을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지. 보물이라고 말했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인류의 적이자 아기를 뭉쳐놓은 헬리틱을 깨우는 게 목적이라기엔 지금까지 그레이브의 행동은 너무 맹목적이고 순수해 보였으니까. 맞아, 계속 그랬어. 우리를 적대한 것도 내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이고, 감정에 휩쓸려서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 아직 완전히 의심을 거둔 건 아니야. 헬레틱을 깨우는 것에 맹목적이고 순수할 수도 있지. 그래도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내가 오해를 한 것이었다면 사과도 해야 하고. 그래. 각성제를 투여하겠습니다. 허튼 수작 집어치워라, 인간. 나한테 무슨 짓 했지? 언어 회로가 노화되어 있어서 교체했습니다.